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센서망 기술입니다. 인간을 컴퓨터가 흉내낸 게 인공신경망 기술이다. 됐을까? 지금 첫 번째 문장 보면서 또 눈치챈 것들 있어요? 아, 주어 서술어 중요하구나. 첫 번째 문장에선 핵심 단락, 핵심 단어를 찾아내려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인간을 컴퓨터가 흉내내서 무엇을 흉내내?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흉내내서 그것을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 기술입니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과학책에서 한 번쯤은 뉴런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그 뉴런은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아, 인간, 뉴런. 컴퓨터는 뉴런을 흉내낸 퍼셉트론. 퍼셉트론은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낌을 하면은 요거지. 입력 장치는 여러 개가 있지. 중간에 얘네들이 모여서 다 그거를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애는 한 명. 요 느낌만 찾으면 돼. 입력, 계산, 처리, 출력.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 값에 곱한 값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자, 1번, 너한테서 정보가 들어오면 곱하기 2야. 2번, 너한테 정보가 들어오면 곱하기 2분의 1이야. 4, 어디 가서, 10번, 너는 곱하기 10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가중합들을 전부 다 더하고, 더하면 얼마의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아, 나는 2000이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2000보다 작으면 0, 2000을 넘으면 1과 같은 출력값을 내보냅니다. 됐나요? 제1, 요 지문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였어요? 무엇에 대해서의 이야기 하나, 개념. 핵심어를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음에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에 있어서의 입력은 여러 개인데 출력은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대조 중요했었고, 임계치를 넘으면 넘지 않으면이라고 해놨으니까 대조가 두번 들어가 있었구나. 얘네들 확인하면 된다. 중요한 개념, 과정, 대조가 다 있는 지문이었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빈칸 채울게요. 인간의 신경 조직을 흉내내서 컴퓨터는 무엇으로? 퍼셉트론. 이름 왠지 멋있지 않냐? 퍼셉트론은 입력 단자, 처리 부분, 출력 단자라고 해놨었는데, 입력 단자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 여러 개. 출력 단자는 한 개. 이미 다 했던 거잖아요.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 더하기 쭉쭉쭉쭉쭉쭉 해서 가중합, 가중해서 합 더합니다. 임계치 이거는 뭐 정해져 있던 거지. 정해져 있던 게더 크면 0. 나를 넘지 않았다. 0. 나를 넘었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10, 2, 3, 4, 5, 6, 다섯 문제. 지금 시작. B는 누구? 퍼셉트론은 A,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이다.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다. 맞는 말이죠. C, 입력 단자는 B,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그렇지. 입력 단자, 처리 부분, 출력 단자 중 하나였지. D, 가중치가 변하면 당연히 그 합쳐서 나오는 누가 변하겠어? 가중합이 변하지. E, 기준값이 변하나? 그러진 않죠. X. E, 임계치는
F, 출력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나보다 많은지 적은지로 판단하니까. 16번,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겁니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옥.